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네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월절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를 출애굽 구원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거짓 신들을 대적하기 위해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시 열강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이집트 바로왕에게 모세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경배하러 가겠다고 요청하는데 백성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변심하여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심각하게 많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계속되는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대혼란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에 심판을 내리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열 가지 재앙 중 이제 마지막 최악의 재앙이 남았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립이 최고조의 크레센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이 대립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결정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판받는 자에게는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고 놓아줄 만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더 위대한 구원에 대한 강력한 포인트가 될 마지막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약에서 유월절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만찬을 하시면서 새로운 의미를, 유월절에 대한 새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것에까지 구속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희생제사를 준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족대로 곧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식구의 수대로 어린 양을 구별하여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은 히브리인 각 가정의 맏아들을 대신하여 주고 가는 대속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양은 반드시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야만 제물로 바쳐질 기준에 합당하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는 만약 흠 있는 짐승이 제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대속물, 흠없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흠없고 퍼펙트한 희생제물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반영해 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흠집이 많아 전혀 합당하지 않은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완전한 대리자 역할을 하실 분이 궁극적으로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집에 어린 양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는데 오직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 우리는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해질 무렵에 잡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에 마땅함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흠없는 생명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집에 문설주와 문의를 바치는 상인방에 발라졌습니다. 유월절 심판재앙이 내리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문에 피를 바른 표식이 있는 집은 건너뛰어 재앙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었습니다. 문에 피를 바르라는 명령에 순종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어 여러분과 가족을 심판에서 보호해 주시리라 여러분이 굳게 신뢰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 제사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하고 대속물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각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집트의 무력한 신들에 대해 단호하게 시행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파라오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고 의로운 재판관이시며 그분은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집트와 그들의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었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묻은 피는 그 집에 이미 심판이 행해졌음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심판이 행해졌으니까 이 피가 있는 것이지요. 재앙이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표식이었던 것처럼 이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실 것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 무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혈통을 상속하여 결코 무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속물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무죄함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죄한다면 이스라엘도 유죄 판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에 마땅하였습니다. 신분에 대한 칭호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파라오 왕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대속물을 삼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새롭고 산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심판 중에도 출애굽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생명을 보존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같은 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는 능력이 큰 반전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집트 쪽과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은 완전히 반전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 재앙을 시작하셨습니다. 참담하고 엄청난 이 재앙의 표적으로 하나님은 누가 참신인지에 대한 논쟁을 끝내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왕이나 종, 신분의 구별 없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모든 가족, 그 땅에 있는 모든 집안마다 장남이 죽어서 대송통곡하는 곡성이 울려났습니다. 멸망의 사자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대표되는 나라 이집트를 훑고 지나갔고 그들은 항복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에게 전달하고 하신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지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에 재앙을 돌리셨습니다. 파라오 왕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여서 불의한 재판을 시행하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올바로우신 재판을 내리셨습니다. 파라오의 불의한 재판이 마치 부메랑처럼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와 죽음의 심판으로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 특히 파라오의 아들을 치심으로써 파라오에게 그는 신이 아니며 그의 아들도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건은 나라의 후계자를 잃은 이집트의 파라오 개인적으로도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 신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행해지고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의 신간에 대해서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긍휼하심 양쪽을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심판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모두 파라오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자기는 결코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리틀 파라오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고 부와 명예를 쫓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이신 하나님께 조아리고 경배하기를 거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결국은 파라오의 비참한 결과처럼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참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어두운 허감의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행해 나가십니다. 그 당시 요구사항이 희생의 피였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 사건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140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 만찬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바로 전 배신당하던 밤에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기적으로 희생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희생물의 필요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희생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보다 더 나은 계획,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한 분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희생을 바치시도록 섭리 중에 의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의 중심이 될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 두 선지자 모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육신의 마음으로 바뀌는 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백성이 될 날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 새 언약, 이 새로운 단번의 희생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질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곧 있을 십자가 사건에서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자신들의 죄 문제 때문에 염소와 수소를 희생물로 바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 제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친히 내어주사 자신을 바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아름다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방에 있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다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장은 일어날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왕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는 소망과 기쁨, 성취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나라이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이 멈추고 평강이 다스리는 날을 희망 중에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재앙의 날카로운 이빨이 물어뜯는 것을 멈추고 죽음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그런 날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공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로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스승은 찬양을 부르며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들어가는 천국 잔치와 도래할 왕국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세상의 어둠 속을 헤치며 걸어나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눈 이 유월절 이야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로 참된 자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리스도와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온전히 완전함으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창세 이전에 구별되신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어린 양이시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정적인 어린 양이십니다. 이 어린 양은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죄악의 대가로 적용해 주십니다.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만을 잡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 곧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순종하는 삶에서 노는 찬양 모두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임할 심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 대속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있음을, 오직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집트에 심판하신 유월절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왜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동물의 희생을 드리지는 않지만 주님,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자신이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영원한 산길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